안녕하세요. 리뷰어 김나연입니다. 여러분 혹시 DNS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SRS나 BB 등의 말은 조금 더 친숙하실지 모르겠네요. 앞에서 말한 내용들은 모두 소리에 관련된 음장효과의 이름입니다. DNS 이 역시 삼성에서 만든 음장효과이고요. 여기서 음장효과란 소리를 듣는 사용자들에게 조금 더 듣기 좋은 소리를 들려주기 위한 효과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란 개인에 따라 다르겠죠. 조금 더 현실과 가까운 음일 수도 있지만 개인에 따라서 저음이 강하게 나온다든지 혹은 가수의 노래가 차량차량하게 들린다든지 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DNS는 음장을 사운드 효과와 DNS의 두 부분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DNS의 2.0을 기준으로 사운드 효과는 스트릿 모드와 명료도가 포함되어 있고요. DNS는 스튜디오, 락, 클래식, 재즈, 발라드, 클럽, R&B, 댄스, 콘서트 홀 사용자의 총 10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DNS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한번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들으시는 게 노멀입니다. 아무 효과 없이 바테스트한 음악이고요. 스튜디오 모드입니다. 특정 대역을 강조하지 않고 정확한 스테레오 이미지와 대역이 확장된 저음을 가지고 있는 음장 모드입니다. 가장 무난한 음장 모드라고 할 수 있겠죠? 락 모드입니다. 중저역 대역과 중고역 대역을 강조하고 공간감을 일부 보강하여 웅장한 느낌을 주는 모드입니다. 클래식 모드인데요. 클래식 모드는 넓은 공간감과 저역을 다소 줄이고 고음역을 강조한 섬세한 음을 제공하는 모드입니다. 다음은 재즈 모드입니다. 스튜디오와 유사한 적정 수준의 공간감과 중음역을 강조하고 고음역은 다소 감소시켜 장시간 청취 시에도 편안한 음색을 제공하는 모드입니다. 발라드 모드입니다. 발라드는 중음을 강조하고 고음역과 저음역을 감소시켜서 보컬을 강조한 모드입니다. 클럽 모드입니다. 클럽 모드는 좁은 공간에 큰 레벨의 오디오 시스템이 구동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음색의 특성을 묘사하는 모드입니다. 발라드 모드인데요. 발라드와 같이 보컬의 영역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중저음역의 베이스라인을 강조한 모드입니다. 다음은 댄스 모드입니다. 초저역의 키스럼 대역을 강조하여 깊은 비트감과 공간감이 강조된 고음역으로 화려한 인상을 가진 음을 제공하는 모드입니다. 콘서트홀 모드인데요. 콘서트홀 모드는 대형 공연장과 같은 자연스러운 단향 효과를 주는 음장 모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저 모드인데요. 유저 모드는 사용자 설정으로 전 기능을 동시에 적용이 가능한 모드입니다. DNS는 음악만이 아닌 동영상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사용되는 음장은 그 종류가 조금 다른데요. 자, 먼저 액션으로 한번 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액션은 음의 이동감과 주로 초저음역대에서 나타나는 폭발음 등과 같은 효과를 강조한 모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드라마 모드인데요. 드라마는 음성 대역을 강조하여 대사가 명확히 전달되도록 강조한 이퀄라이저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DNS를 쉽게 풀어 설명해보고자 노력했는데 혹시라도 어렵진 않으셨나요? 기술의 발전으로 언젠가 정말 생생한 원음을 청취할 수 있는 기기나 포맷이 나오겠지만 그러한 기술을 DNS로 앞당겨 들어보시는 것은 어떠실지요? 이상으로 DNS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love me, love me. Music that comes alive, DNSE.